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전 시황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활기찬 월요일 이제 시작 하시기 바라고요. 또 일주일도 또 대상과 함께 같이 잘 보시겠습니다. 위기 시절에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구문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 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현재 416분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댓글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처음 방문 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오늘 영상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변 분들한테 많이 알리셔서 앞으로 이제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할까라는 큰 명제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금융 뉴스에 보시면 전 연은 총재인데 당분간 경기 침체 가능성 낮아 경제 모멘텀 매우 좋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앞으로 낮아질 거야. 그러니까 조심하자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의 그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를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연중 긴축 이유가 미 소비자 물가 당연하죠. 예, 소비자 물가 계속 올라가죠. 물가는 그래서 아마 물가 잡으려면 연준에서 발에 좀 땀이 좀 나야 될 겁니다. 연락에 좀 뛰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오늘 국채 가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금리가 당연히 오르면 가격이 떨어지죠. 네. 왜냐하면 수익률 자체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특히 연준은 대규모 국채 매도가 지금 예상이 돼 있죠. 네. 금리 오르고 QT가 그겁니다. 바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넣어놓고 시장을 바라보셔야 안다. 네. 급작스러운 폭락도 나올 수 있다. 잘 좀 보시고요. 그다음 이번 주 뉴욕 증시는 이런 물가와 기업 실적에 주목하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미국 1월 그 일자리가 이제 나왔다고 비농업해서 이제 이런 내용이 올라왔었는데 그러면 금리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많이 일자리가 증가했는데. 항상 이 할아버지가 항상 얘기했죠. 뭐라고요?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 많이 올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올려야죠. 네. 어떤 액션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금리 인상 폭하고는 다른 행보를 보일 수도 있다.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머리에 염두에 또 두시고 또 보셔야 된다. 왜냐? 얘네들이 칼자를 다 쥐고 있거든요. 돈을 풀었다, 돈을 걷었다, 금리 올렸다, 내렸다를 얘네들이 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심각한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연준의 행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그런 부분 잘 보시고요. 자, 우드입니다. 요 우드는 미 주택시장에 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붕괴 예고를 예를 봄으로써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작년 5월경에 고점을 찍고요. 그때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패턴 어디서 보셨죠? 제 영상 보신 분들. 어디서 보셨죠? 삼성전자. 제가 말씀을 드린 기술적 분석은 상품이든 그 다음에 뭐 ETF든 지수든 그 다음에 종목이든 다 상관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패턴은 다 똑같아요. 왜? 심리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5월달 쇼링스타 그것도 월봉에서 대량 거래 터지고 지금 옆으로 횡보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양봉들 생길 때 거래량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죠. 자 그러면 현재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뭐냐면 쌍봉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안녕하세요. 내려올 일만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 미 주택시장이 이제 붕괴를 계속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게 요게 D.R. 호튼.
JR 호텐. 자, 얘도 고점을 딱 찍고 지금 내려오고 있죠. 얘가 20% 넘게 폭락한 겁니다. 네.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DR 호텐과. 그죠? 예. 그 다음에 얘가 홈디포입니다. 예. 파란색 선 차트가 홈디포. 똑같은 모양을 보이고 있다. 결국엔 무슨 얘기냐면, 미 주택시장 부동산 붕괴를 예고하고 있다. 예.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분석상 RSI가 여기 고점, 2018년 고점과 지금 현재 이쪽 고점, 작년 고점에 이 다이버전스 현상 생긴 거 보이시죠? 고점이 증가했는데 고점이 낮아졌다. 이거 폭락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상당폭 내려올 것이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네, 부동산 붕괴 조짐이 있다. 주식시장에서도 지금 내려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드, 네, 우드 ETF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관련된 얘네들도 지금 예,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서, 자, 부동산 버블 붕괴 예, 뿐만 아니라 예, 국채 버블 붕괴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모든 영역에서 지금 버블이 꺼지는 현상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 아주 중요한 시그널 중에 하나다. 예. 그래서 미리미리 다 챙겨 놓으시고 예, 반스런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얘는 쌍봉 형태를 띄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네. 자, 여기 고점이죠. 역사적 고점. 못 넘었죠? 또 못 넘었죠? 지금 내려오는 파동을 그리고 있다. 잘 보시고. 그래서 앞으로 흐름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보실 게 이제 유로죠. 유로의 이제 금리 인상과 긴축 우려에 따른 예, 폭등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이게 과연 계속 갈 것인가는 네, 기술적으로 보시면 캔들. 자, 요거 음봉을 극복할까? 예, 요거는 여기는 다 이제 극복을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머물고 있는 상태. RSI 값 48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음봉 지금 걸리고 있죠. 한 번, 두 번, 지금 세 번째 걸리고 있는데 예, 방향을 잘 보셔야 되겠다. 일봉을 보시면 네, 지금 걸리고 있죠. 여기 고점. 네. 여기도 고점. 현재 음봉 모습을 보이고 있고, 더 치고 갈 것인가는 지금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시적인 현상이냐. 왜? 미국에서 더 세게 해버리면, 미국에서 더 세게 해버리면 이제 못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달러 강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런 거 감안하셔서 좀 보시고요. 근데 호주 달러는 지난주에 밀렸죠. 밀렸습니다. 현재 41이고요. 지금 50을 못 넘고 있습니다. 헬렐레 하고 있어요.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일봉을 보시면 예, 많이 밀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나 이머징 시장 방향을 따라가니까 예, 요게 검은 선 차트가 MSCI 이머징 마켓 ETF입니다. 그죠? 똑같죠, 방향이. 그 다음에 요게 예, 코스피입니다. 그러면 지난주 2월 4일 금요일 날 호주 달러가 이제 끝나고 나서 보면 하락했죠. 그러면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나라도. 아니면 뭐 횡보를 하든가. 상승은 좀 요원하지 않을까. 물론 미국 시장이 좀 올랐는데 그것도 그 상황도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호주 달러의 방향은 지금 현재 못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살짝 이 정도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게, 미국 그 선물 국채와 가격입니다. 국채 가격. 그 다음에 독일, 영국, 유로 쪽의 가격을 나타낸 건데, 다 어때요, 여러분들 보면? 10%죠. 그죠? 이거는 주식 떨어지듯이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수익률은 올라간 거거든요. 자, 수익률이 올라가면, 자, 반대로 생각하십시오. 수익률이 올라가면 가격은 떨어진다. 예. 그죠? 이자가 올라가니까 이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없어지는 겁니다. 예. 누가 비싼 이자 주고 이걸 사겠습니까? 예. 가격이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 시퍼렇게 튼 이유는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이거 금융. 예. 그래서 제가 이제 10년물을 보여드릴 텐데, 예. 다른 것들도 보면
예, 많이 떨어졌죠. 그 대신 이제 2년은 좀 조금밖에 안 떨어졌죠. 예. 근데 다른 나라 보십시오. 독일, 그죠? 독일, 장기채, 얘도 많이 떨어졌죠. 예. 그러면 유럽도 지금 상당히, 예,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상당히 중요한 시그널이 지금 뜨고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10년물 국채. 자, 이게 40년 차트인데요. 자, 그러면 여기 저점과 저점을 잇는 추세선 하나, 그 다음에 고점과 고점을 잇는 추세선 하나, 그 다음에 보실 게, 이 중앙을 연결하는 이 추세. 예. 보이시죠? 그러면 지금 여기가 역사적 고점이고요. 재작년 팬데믹 상황이었습니다. 국채가 올라간 게. 그런데 지금 밴드 안에서 놀다가, 자, 상단에서 놀다가, 그죠? 상단에서 놀다가 하단으로 내려왔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상태가 여기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가격이 폭락을 한 거죠. 왜? 이거. 국채 가격이 내려왔어요. 엄청난 속도로. 그죠?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RSI 값이 얼마예요? 34예요. 조만간 빠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하락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금리는 더 올라간다는 얘기고, 네. 그래서 이 하락폭이 어디까지 진행이 될 것인가는 좀 이따가 주봉을 가지고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재작년 팬데믹 상황에서 국채 가격이 최고가를 찍었어요. 예. 그죠? 여기를 뛰어넘는, 네, 이런 상황이 생겼다가, 그 다음에 여기, 네, 8월 달, 재작년 8월 달에, 자, 이렇게 쌍고를 치고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이게, 금리 보여드릴까요? 요겁니다.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보이시죠? 폭등했어요. 금리. 자, 그러면, 네, 이제 국채 가격, 자, 재작년 8월부터 폭락. 자, 그 다음에 작년 3월에 반등, 그죠? 예, 얼마? 38% 반등, 예. 그 다음에 또 폭락하죠. 그런데 자, 문제는 이 파동을 그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파동. 자, 어떻게 그리냐? 이렇게 그려요. 자, 하나, 둘, 자, A파, B파, 이제 C파인데, C파. 자, C파 중에서, 자, 1파, 2파, 지금 3파가 진행 중이에요. 3파, 4파, 5파까지 갈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이거는 무시무시한 국채 가격 폭락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예. 여기 빠진 거 보세요. RSI 값. 여기도 한번 빠졌다가 살짝 올라왔다가 다시 이렇게 헤매고 있죠. 27입니다. 지금 국채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예, 취약하다는 거를 계속 지금 시장에 알리고 있어요. 언제부터? 재작년 8월부터.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게 폭락이죠. 예. 정확하게 파동도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 지금 예상 가격은 지금 이 정도 예상을 했어요. 제가 125 정도. 그런데 120까지도 열어놓으셔야 돼. 여기까지. 그러면 국채 가격이 폭락하는 거는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고요. 자, 여러 가지가 다 엮여 있습니다. 왜? 미국의 달러를 발행하는 여건 중에 하나가 국채가 있습니다. 국채. 그럼 이 상황에서 국채를 발행할까요? 발행 안 하죠. 예, 그 다음에 연준이 또 돈을, 국채를 팝니다. 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예, 연준이 팔면, 예, 국채 가격이, 국채를 팔면 가격이 또 떨어지죠. 예, 그러면 도미노의 도미노로 계속해서 뭐가 생긴다? 예, 시장에 엄청난 불안이 가중이 되는 거예요. 자, 국채를 팔아서 시중에 돈을 빨아들인다는 얘기는 주식시장으로 돈이 안 간다. 모든 자산시장으로 돈이 안 간다. 대폭락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국채 가격과 국채 금리가 그만큼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적으로 예상은 125 하나. 자, 일단 붕괴시켰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120. 기술적입니다.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예. 여기도 붕괴시키면서 그전 저점도 붕괴시키면서 내려갈 수도 있다. 예, 상당하죠. 예, 117. 그러면 국채 쪽에 무시무시한 이 변화를, 에, 시장은 감당할 수가 없다. 근데 연준은 그걸 할 것이다. 왜? 이해하셔야 돼요. 예, 인플레이션 때문에. 인플레이션인데 어떤 인플레이션? 예,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어요. 엄청난 경기 침체가. 예.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고, 그러면 국채 가격은 지금 A파, B파, 이거 A파, B파, C파인지 1파, 2파, 3파인지는 몰라요. 아직까지는. 예. 이게 5개, 하나, 둘, 즉 3파동으로 가는데 5개의 파동으로 되고 반등이 나오고 또 폭락을 한다면 네. 어떻게 된다고요? 예. 엄청난 채권의 가격 하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일단 지금 현재 보이는 상황으로는 125와 119, 120 정도, 요 정도가 기술적 분석 상황이고요. 예. 더 내려갈 수도 있는 부분도 염두해 두셔야 된다. 왜? 지금 인플레이션이 심각하거든.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들. 그걸 잘 판단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 국채 가격 폭락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거를 의미하는 거는 누군가는 국채를 여기서부터 재작년 8월부터 엄청나게 팔아 제끼기 시작한 겁니다. 그 누군가는 누군지 모르죠. 뭐 짱깨가 됐던 옆에 섬나라 원숭이가 됐던 개인이 됐던 미 국가 뭐 큰 손이 됐던 그건 모릅니다. 개인이 됐던 예, 지금 팔고 있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금융 환경 변화를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시고 예, 주변들한테 주변 분들 그런 잘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폭등을 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증시는 개겼죠. 예, 그러면 아마 된설이 진짜 맞을 겁니다. 잘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아직 현재 마켓이 오픈이 되어 있긴 한데 자 2년물 보시면 2년물은 뭐 살벌하죠. 말씀드렸죠 이거. 예, 얘도 살벌합니다. 예, 이게 이제 금요일날 예, 2월 4일날 새벽에 끝난 상황. 자 30년물 보실래요? 30년물도 이래요. 고점을 넘었어요. 심각한 상황이다. 예. 누군가 신나게 판다. 그 다음에 국채 금리 얘는 또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10년물과 3개월물은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뭐죠? 얘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증시는 폭락을 하고 올라갔다가 3.5 부근에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증시에 저점이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팩트고 그 사실들을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비트코인이고요. 자, 비트코인은 지난주에 이제 주말쯤에 아주 폭등을 했는데 자, 주봉을 보시면 기술적으로 요 음봉 보이시죠? 자, 지금 하나, 둘, 세 개 나왔죠. 그러면 요 음봉을 극복을 할까? 43,000달러. 예. 자, 여기 극복 못 하고 내려오게 되면 캔들 패턴으로서 falling 3 메서드, 하락 3법.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 예, 더 일시적인 반등하고 내려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추세는 일단 벗어난 것 같아 보니까 그죠? 맞죠? 추세는 벗어났습니다. 그렇지만 RSI 값 44고요. 자금은 빠지고 있고 그래서 일시적인 반등일 가능성이 높다. 와, 워낙 이게 세기 때문에 이 하락 이 추세가 워낙 세서 반등이라고 들어왔지만 예, 그렇게 힘을 발휘 많이 못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지나봐야죠. 여기서처럼 자, 추세를 이렇게 짱대 양봉으로 하고 나서 이게 내려왔었어야 되는데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전 세계 위험자산 시장 중에서 제일 널뜨기가 심한 네, 왜 그런지 아시죠? 여기는 only 뭐만? 네, 돈의 예, 논리로만 네.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붕괴가 된 상황 그렇게만 보시고요. 앞으로 향후 방향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시적인 반등이냐 아니면 추세적으로 올라가느냐 그런데 돈이 안 들어와. 그러면 올라가기가 힘들 것이다. 그래서 쌍봉 형태로 지금 내려오고 있고 26,000달러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잘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문제는 얘입니다. 네. 뭐 공급 병목 현상이라든가 뭐 농산물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예, 일시적일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치부할 수가 있어요. 시간이 해결해 준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지만 얘는 좀 다른 이슈가 지금 겹쳐 있죠. 예, 탄소, 예, 탄소 중립.
이 석유, 원유를 생산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반가울까요? 안 반가울까요? 예?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예. 안 반갑죠? 그죠? 그럼 얘네들은 계속 석유를 뽑아낼까요? 아니면 석유를 줄일까요? 그래, 너네 한번 엿 먹어봐. 그러면서 계속 줄이고 있는 겁니다.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뭐가 생기죠? 물가 올라가고 뭐가 생겨요? 인플레이션.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1970년대 그때 오일 쇼크 일어났었죠. 오일 쇼크. 예.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 속도면. 지금 3개월 연속 양봉으로 뽑아내고 있어요. 지금 2월 달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조만간 100달러는 충분히 넘고요. 예, 120, 150까지도 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고점까지도 넘을 수 있어요.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물가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돼요? 이거 못 잡습니다. 연준이 아무리 금리를 많이 올리고 그 다음에 테이퍼링 또는 뭐 QT 엄청나게 진행을 하더라도 이건 못 잡아요. 왜? 여기는 다른 나라들이 엮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물가 인플레이션 잘못하면 이거 제대로 못 잡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시장의 충격이 더 다가올 수 있겠구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거. 지금 아직 선물 상황이 아직 개장이 안 돼서 그거는 이따 저녁 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제는 미 국채 10년물 꼭 보시고요. 자, 지금 채권, 그 다음에 달러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긴 하는데 지금 달러보다는 국채인 것 같아요. 국채, 요거 국채 10년물.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유가입니다. 유가, WTI. 예, 이걸 꼭 보셔요. 저도 요거를 일주일 내내 이제 보여드리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하고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이 또 올라갔고 지금 말씀을 드린 게 92달러. 예. 그래서 국채와 유가를 꼭 잘 보시자.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전 세계 시장의 변동이 되게 커질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네,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경제 흐름과 이런 걸 체크하면서 시장의 흐름도 정확하게 우리는 꿰뚫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잘 챙겨 보시고요. 주변에 널리 널리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게 국채 가격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 네, 다 특히 이제 일본 애들은 심각할 수 있습니다. 국채 가격이 오르게 되면 그 이자 부담, 네, 원숭이 애들이 완전히 꽥꽥꽥 소리를 지를 지경에 지금 와 있습니다. 왜? 걔네들은 부채가 사상 최고치에 가 있습니다. 왜? 걔네들 예산이 다 이자 내는 대로 다 나가요. 그러면 서민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아. 못 살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서 잘 보시고요. 이따 오후 시간, 장마감 시간과 저녁 시간에 다시 한번 또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셔야 되고 투자는 개인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투자하시고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네, 광고 시청, 특히 배너 광고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